노래. 아, 식빵이 한 번만 불러봐야겠다. 그렇지. 응. 어, 식빵아 한 번만 와줘. 식빵아. 입니다. 합쳐. 아, 공연장도 있구나. 어, 여기서 하면 되겠다. 어. 오케이. 접수. 오케이. 아, 찾았어, 찾았어. 공연할 곳을 찾았어. 자, 여기서 합시다. 공연을 여기서 합시다. 왼쪽으로, 아이고, 차가, 가려줘야 하니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곡이 되어 있고 여기 바로 시원하게 물고기를 하려는 자갈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100% 평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 바퀴. 그리고 아침에 산책하기 좋아서. 그럴 때 입장료 대신에 뭐라 해야 될까. 주차요금이 있어요, 주차요금. 가지고 올 수 있고, 아니면 야영 하시는 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도보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냥 숲속 산책길. 숲속 산책길 가는 길. 20km예요? 제1야당, 제2야당 차번호 안내해. 끝없이 이어져요, 끝없이. 여기는 캠핑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사진을 여러 개 찍어 있는 거는 참. 그렇죠. 이 차박을 하는 걸 보면, 아니, 뭐지? 캠핑? 캠핑 하는 걸 많이 봐야, 다음에 캠핑은 잘할 수가 있지. 이렇게 뚜렷뚜 떨어져 있으니까 한중심. 배트가 있고 그냥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너무 시원해. 저 위에는 이렇게 여기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늘이 나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은 안 올라갈게요. 왜냐면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들이 쉬러 왔는데 영상을 자꾸 찍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최대한 안내하게 지금 요정도? 소화기 다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저기까지 가는데, 저기, 개울 넘어가는 중인데. 데크 자리를 할지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여기다 할지. 아이고 새가 이쁘게 노네.
좀 들으세요. 600W 제한 설비입니다. 순간 전기 사용량을 600W로 제한하며 초과 사용 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잘 해놨다. 화천은 그냥 힐링인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시끄럽지도 않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참고하는 걸로. 우와! 여기 위치 딱 좋은데? 여기 위치 기억해놔야겠다. 42에서 45 사이트가 좋네. 여기. 인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코코 코코라기보다는 아무튼 여기는 계속 인도 산책로. 여기는 산책로가 되고 이렇게 가면 아까 입구가 나올 것 같아. 산책로를 한번 걸어볼까?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산책로를 다닐 때는 살살 이게 아까 그 개울 있고 이게 또 폭신폭신하다. 구역표가 깔려있어가지고 오래된 숲 숲길이라 그리고 옛 오봉산 배우령길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토바이로 오토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간혹 저렇게 오토방 소리가 들리죠. 나는 얘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정말 오래된.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지는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그냥 옛, 인공적이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진짜 무슨 대단해. 멍 때리기 좋다. 물멍 가재나무 가재멍도 하겠네. 오늘 소방대 봉사하고 왔다가 내리는 건데 첫차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맞습니다. 가도 멀리 가지 말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네요. 국립숲 야영장 내 말이 와 단풍친가? 근데 숲에서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천에서 자생한 뭐 몇몇 식물들도 많이 볼 수 있겠다.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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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펼쳐져. 범주 범주 에잇 뭐야 나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기 저기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많으니까 저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회귀. 과제를 해야겠다. 과제. 자리 잡은 것 같다. 예쁘다. 자리 잘 잡았다. 정말 많으니까 산책로가 구석구석 많아요. 아.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나무다리 퉁퉁퉁. 아 진짜 조용하다 여기는. 물이 살살 내려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거칠게 올라가는 물도 그렇지만 그냥 산 안에 산을 품고 있는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아이고, 오늘 여기서 캠핑하시는 분들 행복하시겠다. 이거 예쁘다. 이렇게 혼자만 찍을게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이거 분리수거장, 세면장 저쪽에도 있고. 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 이번에 시범으로 했잖아. 아, 동반 입장 가능하네. 식빵아! 어구! 어구! 아구 나오고 싶어요. 여기는 애견 펫쪽. 오! 오! 어우, 씩씩해. 웃는 거 봐. 식빵아,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네 모습을, 네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핸드폰이 좋은가 봐. 아구, 잘생겼어. 오, 이게 짐벌 흔들림이 없어. 잠깐만. 어. 우리도 못 들어. 그래. 아, 식빵이 한 번만 불러봐야겠다. 그렇지. 응. 어, 식빵아, 한 번만 와줘! 식빵아! 아구, 이뻐라! 어머, 야! 어구! 어구! 에이! 너무 좋아한다, 너. 얘네가, 강아지가, 얘도 알아. 얘도 자기 좋아하는 거 알더라고. 또 다음에 내가, 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친구 한번 만날 수는 없어. 아유, 안 되겠구나.